자, 이번엔 FTP 유틸리티인 파일 질라. 자, 파일 질라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검색엔에서 파일 질라. 자, 파일 질라 다운로드를 검색을 하고요. 우선 다운로드 파일 질라 클라이언트 포 윈도우즈인데요. 요거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 다른 거, 다른 옵션 요거를 확장해서요. 여기서 이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64비트의 셋업 파일 얘를 파일질라 3.35.1 버전이네요.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됐으면 설치를 하고요. 동의함, 넥스트, 다다닷,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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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자, 해서 실행 됐고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어디 갔어? 메뉴가 왜안 보여?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파일질라도 설치를 했고요. 작업 표시지를 고정시켜 놓고 나중에 필요한 FTP IP 어드레스, ID,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21번 포트로 FTP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파일질라라는 이름의 FTP 전용, 이제 FTP 클라이언트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